감사합니다. 네. 정보 해상자로 등록된 사실 없거나 대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끝으로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년 같이 3년 등등분할 사항입니다. 대출금리는 허작체계 등의 금리체계에 따르면 금리시에서 대출이자의 0.3%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조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관 산불방지대책안내입니다. 금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및 전기건 산불 비상금을 통하여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각종 회의시, 개별 또는 단체 상용시 산불 조심을 당부하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조입니다. 군이 감각신축구 운영 안내입니다. 군시에서는 3월 11일 3월부터 11월까지 구미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문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티투어 코스를 경기 또는 수시로 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각종 요리나 행사시에 구미관광 시티투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7조입니다. 제26회 대지주구 경대회가 4월 14일 이 전자공고등학교 분야에서 개최됩니다. 대구를 통한 시민마당 과학대회축제의 장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8조입니다. 제56회 도기체육대회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상주시 인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시민은 800여 명의 선수 및 인원단이 참가하여 종합 우승 200대 달성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현지 격려 방문 및 응원 등 매실 있는 선수들 활동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미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우리의 정서를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을 초대하여 꽃이든 눈물인과 주제로 기획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북지방 최초 단독 기획공연을 감상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홍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꾸미상공에서 김다부자입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상공의 날 시상식 및 3월 목요일 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있는 감사의 국회 사회를 기입하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회는 승낙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5회 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0일 대한상공에서 수훈 및 수상하신 꾸미지역 세 분의 유공자에 대해 인국 꾸미시장 권한대의 부시장님께서 전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여러분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피플룩스 대표이사 김성곤, 주식회사 한주반도체 대표이사 장재철, 주식회사 KC상무부 유건성, 시장 군수 의원 지우, 네. 도의사 도면은 아니고, 네? 도의사는 아니고, 도의사는 혼자 해야 되는데. 네. 회사 씨. 살려놨다고. 살려놨다고. 주식회사 피플벅스 대표이사 김성권. 기하는 상공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석탑산업훈장 대통령 문재인 대동 이 점을 산업 훈장부에 기재합니다. 주식회사 항주반도체 대표이사 장재철. 기하께서는 상공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산업포장 대통령 문재인 대동 이 점을 산업포장부에 기재합니다. 주식회사 KC상무부 유건수. 기아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대동.
다음은 경상북도 지사 조선입니다. 호명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이국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식회사 거리텍 상무 박용가, 대하수지공업주 이사 이재천, 주식회사 ESENR 구미발전처 과장 김상구, 주식회사 KC 부장 박물건. 네, 순서대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박용가, 기아는 평소 근면 성실한 자세로 맡은 과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며 특히 도전과 지역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45회 상공인을 맞아 이에 표창합니다.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대독. 대하수지공업주 이사 이재천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GSENR 구미발전처 과장 김상국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KC 부장 박물건 내용 같습니다. 예, 축하 보답을 준비하신 분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했느냐고. 전화해서. 사진 촬영을 해야 되고 포즈를 취해야 되시는 소감이시죠? 다음은 구미시장 표창입니다. 호명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이국 구미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6월 노예협동조합 전국 이정대, 사단법인 구미중소기업협회 차장 김현식, 주식회사 미래인디스과장 우대현, 주식회사 송림산업대리 강정호, 주식회사 상무책임 이송래, LG디스플레이주 사원 김나영, 예일산업과장 박세민, 주식회사 월드기전차장 윤동태, 월드시스템주 제조팀장 유동민, 유창포장주 과장 이재용, 주식회사 이코니 섬유연구원 양계일, 주식회사 일진전자산업사원 양명수, 주식회사 GM부장 김기범, 주식회사 TM테크 대리 김수경.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직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 크므로 제45회 선공회를 맞아 입회를 드립니다. 구미시장 권한대 부시장 이무. 사단법인 구미중소기업회 차장 김현식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미래인스 과장 유혜연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성립사업 대리 강정호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성무책임 이성래 내용 같습니다. 엔지디스플레이주 사원 김나영 내용 같습니다. 예일상업 과장 박세민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월드비전 차장 윤동태 내용 같습니다. 월드시스템 주 재선팀장 노동민 내용 같습니다. 유창파장 주 과장 이재용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이코니 선임용원 양대일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일진전자산업사원 양용숙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GF부장 이기범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TM테크 대리 김수경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표창입니다. 네, 말씀 드리기 전에 부시장님 앉으셔가지고 부시장 고생하셨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이광주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산 대표 문정구.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아동아협동조합 지주장 이계선. 동양전자투자주 부장 송상진. 주식회사 새날테크텍스 대리 김대성. 주식회사 영진아스텍 과장 조신혜. 코롱인더스트리주 대리 김성민. 주식회사 효성반장 박용헌. 주식회사 A2의 대표이사 배병창. 주식회사 J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주진. 주식회사 코리아스타텍 전문이사 강서종. 금상 대표 원종구. 기업에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회원 기업의 성장과 기업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상공회의소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그 공을 높이 평가하여 표창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방 대도. 보아공화협동조합 지점장 이계성 내용 같습니다.
동양전자조간부 부장 송상진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세양테크테스 대리 김대성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영진아스텍 과장 조신혜 내용 같습니다. 코롱인더스트리즈 대리 김성민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효성반장 박구헌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협상입니다. 주식회사 대진기획 대표이사 배병찬, 기아는 평소 특출한 기업감과 창의력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둠으로써 상공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기에 제45회 상공회를 맞아 이에 초청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장 박성태 대동. 주식회사 제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주진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 스타트업 전무이사 강서용 내용 같습니다. 추가 보고서를 준비하신 분은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품위상공회소 해상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유한규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품위 녹색환경주 대리 강훈규, 품위 오성훈수주 정비과장 정준도, 주식회사 내연기장기 과장 김창현, 주식회사 메인기 차장 김정호, 사곡생활공무 과장 윤영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수성FL 차장 장진구, 주식회사 신창메디칼 영양사 박미주, 신한금융투자구리지점 팀장 서혜경, 원남생활본부 주임 서지용, 주식회사 키아이 과장 정현석, 형복생활본부 대리 이재범, 환경주 대리 강훈주, 기아는 평소 맡은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45회 상공회 날을 맞아 이에 표창합니다. 후미 상공회소 회장 유향규, 후미 오성 분수주 정비과장 정준도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대원 HRD 과장 김창현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메인텍 차장 신종호 내용 같습니다. 사곡생활공모 과장 윤영숙 내용 같습니다.
투성 FL 사장 장지우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신창 메디칼 영양사 박미주 내용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구미지성 팀장 서혜경 내용 같습니다. 원남생활부모 주임 서지영 내용 같습니다. 주식회사 TI 과장 정현석 내용 같습니다. 현국생활부모 대리 이재범 내용 같습니다. 예, 축하 국보처 준비하신 분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호전을 시켜주십시오. 오른쪽으로 내려오셔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직원에 대한 본회의소 회장님의 감사대 전달이 있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지방행정수사고 유연주,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근로감독관 김태경,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선임행정은 박아로, 지방행정수사로 유연중, 기업에서는 상기직에 근무하시면서 기업경영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몸이 흠으로 제45회 성공의 날을 맞아 감사의 뜻을 입회에 새겨줍니다. 구미상공회소 회장 유황유. 대구지방과용노동청 구미지청 근로감독관 김혜경 내용 같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선임행정은 박아원 내용 같습니다. 예, 잠시 포즈를 취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꽃다발 전달해 주십시오. 아마 감사패에 받는 분 중에서 따발 전달하는 분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호전 체제. 기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신임 기관장이 아니고 신임
협회장입니다. 예, 소개를 올리는데 팀 순서대로 소개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시장 후보님도 많이 오셨고 의원님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누구 한 사람을 찍었으면 어땠습니까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선되시는 꿈이 시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막 떨립니다.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저는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욱 구미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병욱 지사장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안남부 지사장님을 역임하셨으나 지난 1월 1일부로 구미지사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박수 크게 한번 박수는 제가 소개 다 드린 뒤에 인사받고 박수치면 좋겠습니다. 두분 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대성 농협구미교육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대성 원장님은 농업안성교육원 원장님을 역임하셨고 지난 1월 1일부로 구미교육원장님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금순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금순 회장님은 한국여성정치연맹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지난 1월 1일부로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호근 구미 출입국관리사무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호근 소장님은 화성 외국인 보호소 과장님을 역임하였고 지난 1월 2일부로 구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관 한국숙식은행 구미경북지구본부 본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관 본부장님은 한국숙식은행 기업금융일부장 일부팀장을 역임하였으며 1월 12일부로 구미경북지구본부 본부장으로 임하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영순 구미시 생활운영회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영순 회장님은 구미생활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지난 1월 20일부로 구미생활운영회 회장님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생활진단 구미협의회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재석 회장님은 생활지도자 선주은남동 협의회장님을 역임하셨고 지난 1월 23일부로 생활지도자 구미시 협의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우진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 해독이 늦어가지고 조금 이 글자도 잘 못 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정정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이사장님은 경상북도 사회경제 일자리 특별보좌관을 역임하셨고 1월 29일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무곤 바르게 살기 꿈시협의회 회장님을 들여 올리겠습니다. 윤무곤 회장님은 현재 꿈이 야은 로타리 클럽 회장으로 계시며 지난 2월 2일부로 바르게 살기 운동 꿈시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저쪽 뒤쪽에 계십니다. 이병탁 지사장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조직예산부장을 역임하셨으며 지난 2월 5일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님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좀 지루하시죠. 또 3주년 때 또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신임 그 기관장님이나 협회장님 소개 안 드릴 수도 없고, 매년 하는 해본 겁니다만, 그 상을 의뢰는 조금 뭐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네 분 남았습니다. 뭐, 한숨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육, 경북, 성산국도 경제진흥원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유 원장님은 경북관광공사 사장님을 역임하셨고 지난 2월 23일부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동열 동북지방통계청 구미 사무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변동률 소장님은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3월 1일부로 동북지방통계청 구미 사무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병희 중소기업 대경통합교류 구미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라뱅이 회장님께서는 현재 구미 족구역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며 지난 3월 1일부로 중소기업 대경융합 교류회 구미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가장 따끈따끈한 기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학보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학보 원장님은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기획부장을 역임하셨으며 지난이라기에는 조금 뭡니까? 어제,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한 기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유한규 회장님의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우리 부시장님 구미시 시장 권한 대행이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시간을 많이 너무 걷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그 조속으로는 약간 쌀쌀하게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진짜 꽃피는 봄날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찬회에 참석해 주신 이묵 구미시장 근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상공의원님 그리고 도시의원님 그리고 또 회원사 일직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참석하신 네 분 여러분들을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상공의 날을 맞이해서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팀플로서 김성훈 대표 이사님을 비롯한 중앙에서 훈장을 포장하신 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상합니다. 오늘따라 입이 바삭바삭 말입니다.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 놀랄게 부분이 있습니다. 놀랄게 아니고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날 구미시도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부시장이 계신데 우리 자축으로라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치면 건강해지고 지난해 구미 경제를 돌이켜보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출이 283억 불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수출 목표는 300억 불로 한금 개티해를 희망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1월달, 2월달 수출 변화로 보면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구미 시기는 늘고 있는데 공단 근로자와 가동률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국내외의 급격한 노동 환경의 변화로 기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LG이노텍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LG이노텍이 6,1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또 2사 분기 경기 실사 지수가 110 이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구미 경제는 본 궤도로 올라갈 것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단지 구조 보도가 일하면서 그 스포츠 콤플렉스도 준공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 간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한다면 이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미상당은 내년이면 조성된 지 50년을 맞습니다. 59년을 맞습니다. 지난 50주년은 대기업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국가공단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50년은 다양한 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여 생산도시에서 소비와 문화가 어우러진 어울고 싶은 도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된 도시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변할 수밖에 없고 좀 더 효율적으로 노와 사가 합심한다면 오히려 경쟁력을 더 키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조찬회에 대경권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기업을 위한 지원 신청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하셔서 기업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때 3월 원래 때는 원래가 아니고 전에 때는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인사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구미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경제수장이신 유양도 우리 부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의례적이고, 저 의례적인 인사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11월 달 목표 조차내이고 또 신년 인사 그다음에 오늘 사실상 처음 뵙는 것입니다. 참 만나서 일단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45회 우리 상고인날 시상식 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고인날 행사 자체가 우리 상고인들의 어떤 격려하고 장려하는 어떤 그런 행사입니다. 사실상 우리 70년대 경제 주인 상고인들 다시 한번 뛰자는 그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상임 회원 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자리는 국민을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지도자분들 다 모여 계십니다. 항상 국민씨가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든든한 버팀이 되어주시기 한번 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날 남효진 시장님께서 퇴임하신 후에 좀 다소 시정이 좀 어렵게도 진행됩니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지도자분 한 분 한 분들의 지원과 성원 덕분으로 지금 다소 안정되면서 연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민선 7기 시장이 다시 올 때까지 어떤 국회 확보라든지 다음 예산에서 문제 없도록 그러고 저희 시책들이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시책들이 또 발굴하면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기 지도자님께서 저희 시장에서 다소 아쉽고 다소 못한 것 있으면 바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도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건설을 기원드리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회의 종료 후 3층에서 따로 기념품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드시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중 꾸미공단의 총 생산액은 3조 3,288억으로 전월 대비 1.8%, 전년 동월 대비 6.4% 각각 감소했으며 이 중 전기전자는 1조 9,852억으로 전월 대비 4.5%, 전년 동월 대비 11.5%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입니다. 유입을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 수출 실적은 17억 7,300만불로 전월 대비 25.6%, 전년 동월 대비 15.8% 각각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자제품은 9억 2,700만불로 전월 대비 29.8%, 전년 동월 대비 28.3%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입니다. 유입물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월 중 꾸미공단의 고용 현황은 95,180명으로 전월 대비 0.0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기전자는 55,553명으로 전월 대비 0.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입니다. 유입물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월 말 꾸미지역 예금 잔액은 전월에 비해 1,109억 원 감소하여 5조 1,42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대출 잔액은 전월에 비해 239억 원 증가하여 8조 6,40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동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체 건의사항과 답변은 저희들 간략하게 보면 업체 공단에 지금 주차장이 일단지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내용과 그러고 LG전자가 그 대로변에 그 과속을 하기 때문에 그 과속 방지 카메라를 좀 설치해달라는 내용 그러고 지방에 그 근무하는 그 연구원들 그 보급 인력들에 대한 세제 그리고 동작공원에 낙동강 체육공원에 수세식 가상실 설치 건의라고 하는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 관계상 답변 건의와 답변은 유물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유물의 페이지로
최소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리연단 김상훈 센터장님께서 기업 지원사업 소개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경권 기업승장지원센터 김사원입니다. 네, 간략하게 저희 센터의 사업 내용, 그리고 저희가 지금 8년 차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하면서 저희가 느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승장 전략에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공단 본부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컨설팅 기관인데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중견기업 육성, 두 번째 신사업 발굴, 세 번째 기업에 필요한 교육이죠. 역량강화 교육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견기업 육성은 저희들 바람은 매출 100억대 되는 기업을 매출 1000억대 되는 기업으로 육성을 해보자 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 정도 중장기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고 그동안 58개 기업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희 센터는 금융, 기술, 경영 쪽의 전문가들 약 1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2개 기업을 지금 현재도 현재는 1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미에는 2개 그리고 대구, 포항까지 기업이 보도에 있습니다. 그동안 58개 기업 중에서 매출 1000억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 한 2개 기업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관권과 함께 미니 클러스터, 클러스터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로끌이 발굴을 위한 신사업 벤처 포럼을 이마다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어제는 4개 아이템이 새롭게 소개되었고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사 벤처 포럼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은 이런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이런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하려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과연은 우리 구미 시민 펀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저희 세트가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기업에 필요한, 특히 제조기업에 필요한 세 가지 문제, 해결된 것이 3%를 해결한 것, 품질을 갖는 거죠. 열중과 두항을 잡는 것, 두 번째 낭비를 제거하는 것, 세 번째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 이런 쪽에 대한 교육 과정을 분기마다 한 번씩, 또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쪽은 거의 매월 한 번씩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이런 교육이라든지 행사 안내는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 혹은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페이스북에 가치어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런 안내들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다 새로운 로끌을 찾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2025년이면 앞으로 7년 남은 것입니다. 7년 이후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거죠. 휴대폰으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인류가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조개 이상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저 센서가 어디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인공지능,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시민이 5만 명 이상인데도 신호등 하나 없는 이런 도시가 생겨날 것이다. 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시대를 기술 지진의 시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가 올라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만은, 이 자료는 전국에 중소기업 벤처부의 국책 과제를, R&D 과제를 각 시도별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지원 금액이고, 꺾은선 그래프는 과제 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이 전국의 지원에게 약 55%를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디 있나요? 그러면 대전, 대구, 부산, 경남, 경북, 국민 포함 다 합해서 경북이 7위에 해당됩니다. 우리 국민이 국가상관이고 그렇다면 제 바람은 적어도 이 상태에서 한 3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R&D 과제, 이런 기회에 많이 좀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구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죠. 근데 이런 R&D 과제에 처음 한 번 이렇게 신청해서 바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저희도 R&D 과제를 기획한다든지 혹은 제안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쭉 봤더니만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남다른 의견 수렴을 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유연한 내외 협력을 하고, 그리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하고, 또 꾸준히 노력하더라,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그 세 번째는 유연한 내외 협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해서 지금 매출 1000억을 넘는 어느 한 CEO 한 분은 지금도 분기마다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본인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 아니고 쭉 계속 전국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전국의 핵심 연구소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과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화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관이나 그 학교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먼저 한번 연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니까는 새로운 아이템이 발굴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CEO, CTO께서 하셔야 될 역할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볼 때, 저희가 이런 센터가 전국 7개 센터가 있는데 다른 센터장과 만나서 보면 다른 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구미가 낫지 않느냐, 그래도 구미가 기반도 되어 있고 실력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국내에서는 그래도 구미가 좀 더 강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강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처음부터 좀 어렵지만 해외 시장을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바로 실행을 하되 좀 더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가 랩트는 아주 잘하진 않습니다만은, 크루즈 여행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래프팅을 하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래프팅에서 승자가 되려고 하면 덩치가 크다고 이기는 건 아니죠. 민첩하고 더 빨리 멀리 내려가면서 빨리 노력하고 이런 것이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 기술 혁신의 기술 지진의 시대에서 강자가 되고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센터 소개 자료는 그 뒤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있는데 참고를 해보시고 어떤 쪽이든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애로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든지 또 지원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걸릴까 싶어서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지만 너무 간단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모자란 부분은 그 주인분들도 뒤에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또 의원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입니다. 꿈이 발전을 위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시상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좀 꿈은 지루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이제 그 이상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졸상에 하면서 이렇게 일찍 끝나 보면 또 처음이죠. 하여튼 저희가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맞으시는지는 모르겠고 좀 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것을 오늘 조사에는 모두 마치는 걸 말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진수원 관련해서 지금 서명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10만 명 범칙한 서명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규영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최근 뭐 군시장 굴지마 선언한지로 또 남들 예.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또 활동하신다 들었습니다. 오늘 저 구미 상공회의소 제45회 상공인의 날을 맞이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셨고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브리핑이 되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소감하고 앞으로 또 구미 미래의 발전 사항에 대해서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구미 상공회의소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요. 이런 기회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꿈 경제가 지표에서 좀 어렵다라는 지표가 또 나왔고요. 그것이 작년에 좀 괜찮아졌다가 올해 다시 힘든 상황이 정리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주제 발표에서도 2025년이 되면 4차 산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자동화, AI, 사물인터넷 이런 쪽으로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센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되면 한 1조 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센서 어디서 할 것인가? 그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사실 4차 산업의 센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구미가 정말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또 시나 도 차원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든 아니면 국내에서 그런 센서를 할 수 있는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는 것이 우리 구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또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열심히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요. 그래도 그 7년 뒤면은 그 1조명, 그 웨어러블 인터넷 그 1조명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하여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제조산업이라는 게 첨단 산업도시 구미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제조하고 한다는 데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도시인데 그렇다면 5공단에다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당연히 가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오공단에 지금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는 사실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유치를 하는 거고, 특히 탄소밸리를 이제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4차 산업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기업을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유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은 네. 세계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해서 우리 구미가 앞서가는 도시로, 구미가 어제 첨단 도시고 국가 산업 단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러한 첨단 산업 도시인데 거기에 걸맞는 산업이 들어오고, 그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4차 산업 특별시를 만들어서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만 구미와 앞으로 미래 비전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네. 많은 아이디어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